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안 좋은 소식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인 경우입니다. 제가 3년 이상을 이제 드워프카이만을 이제 입양을 받아서 제가 사육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제가 환경청에서 이제 둘러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환경청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국제멸종위기종이라든지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이제 법적으로 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우는 생물이 드워프 카이만인데 시설 등록에 이번에 새롭게 생겨서 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동물들이 시설 등록이 수정이 됐거나 새롭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악어 목에 이게 보면 드워프 카이만도 제가 키우는 애도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 최강도 들어와야 되고 사육 면적도 1.2, 1.2, 높이 1.5 이상, 그리고 육상부와 수면부 수심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집으로 옮겨주려다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진짜 고민 끝에 우리 악어를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잘 키워주실 분양자분이 생겨서, 그리고 악어를 분양하더라도 제가 계속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악어를 분양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보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서운하면서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되게 만감이 좋지 않은 순간이에요. 이 드워프카이만은 그래도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는 악어 중 하나인데, 그래도 악어는 악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육시설도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잘 길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고 이제 키울 때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 얼굴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보이세요? 제법 이빨이 나왔죠? 와, 진짜 저랑 오랫동안 지냈지만 악어는 악어입니다. 근데 저의 눈에는 사납지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리고 제 기준에선 아직도 굉장히 귀여운 아기 악어인데, 아이고 보내야죠. 한번 크기 좀 재볼게요. 50cm 정도 되는군요. 다 크려면 한 70cm는 더 커지는 종인데 이제 보내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쪽에서는 시설이 다 준비가 되었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도 자주 가서 볼 수 있어서 여기다가 잠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악어를 분양할 곳은 바로 아쿠아가든입니다. 아쿠아가든은 시설 자체도 굉장히 크고 여기에서 잠시 데리고 있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긴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곳으로. 무튼 여기에 우선은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분양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왔는데 와, 저번에 드워프 토끼 생각보다 많이 컸는데요? 이제 다 컸다. 쫑긋쫑긋 귀여워. 와, 그리고 아쿠아가든의 큰 장점이죠. 정말 채색이 이쁜 이런 관상어를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수조 안에, 수초 안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이런 모습,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것도 하나의 작은 숲 같은 느낌? 숲풀에 있는 물고기들. 자, 그리고 예전에 꾸미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꾸미는 집에 가 있고 하고 꾸미랑 똑같이 생긴 다른 다람쥐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너 혹시 너 꾸미니? 아 이뻐. 근데 한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마리, 그리고 여기 꼬리 보면은 몇 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 사슴벌레 사육장 엄청 큽니다. 와,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전시용으로 이렇게 되게 멋있게 해놨네요. 진짜 자연 같아요. 하나의 자연. 야, 여러분들 이제 대표님 오셨어요. 아, 여긴가요? 네, 일단 여기서. 우와. 예. 네. 동물원이 오픈하는 약 한 두 달 뒤 옮겨줄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여러분, 와, 여기 우리 악어가 이제 여기 살 거라고 합니다. 우와, 야, 악어야. 너무 좋겠다, 야. 귀엽죠? 너무 이쁜데요? 네. 야, 넌 조금쯤 모르겠는데. 아유, 이 정도면 엄청나죠. 이게 사육장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3,000에 1,200. 아, 3,000이에요? 네, 3,000에 1,200이 높이니까. 야, 이게 너무 넓어서 진짜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임시 사육장으로 두고 다음번에 네. 옮기실 때 그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어야, 다음에 보자. 자, 드디어 여러분들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쿠아가든 여기 가평이거든요. 여기 새로 오픈하면서 저희 악어 있죠. 몇 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악어가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악어가 이제 합법적으로 서류 이런 것들, 사육시설 등록 이런 거 다 완료한 후에 악어가 왔대요. 여기가 신비동물원? 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지금 가오픈 상태여서 지금 되게 분주하면서도 어수선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표님 인사드리려고요. 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동물원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허가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거 뭐 허가가 동물법이 많아서 힘들어졌고 또 다 보호종이다 보니까 환경청허가 그리고 얘네들 전입신고 또 있더라고요. 양수양도. 네, 근데 얘네 또 악원 또 사육시설 등록. 네, 그것도 여기 보시면 사육시설 등록뿐만이 아니라 문 높이도 탈출 못해야 되고 뭔가 복잡해요, 엄청. 아, 악어 저희 악어 어디 있어요? 악어가 잘 안 움직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악어야. 이 짧은 다리로 여기 뭐 하고 있니 너? 와, 저 진짜 몇 개월 만에 보냐 너? 와, 여기 사육 여기 장이 엄청 크니까 여러분들 악어가 이게 물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 작아 보이네. 그래도 얘는 좀 잘 먹는 편이에요. 아, 그게 잘 먹죠. 다른 악어 한 마리는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아, 그때 그 다른 친구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걔는 어디 있어요? 얘는 아직 못 왔어요. 아, 이거 이제 서류 신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아무튼 여기 지금 우리 악어가 있는데 잘 됐다. 제가 보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악어를 제가 못 기르는 그런 환경이 이제 사육시설 등록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못 키우는 그런 조건이 돼서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이렇게 큰 사육장에서 좋은 곳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와,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 저기 뭐야, 설거터도 있네? 온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입장료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온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저 엄청 크다 이거. 와,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뭐가 있지? 우와, 미쳤어요 여러분들. 미쳤다. 우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카피바라 가 있네. 우와, 너무 이뻐. 애야, 일로와. 이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카피바라랑 좀 얘기하고 놀아야겠다. 안녕. 어머, 냄새 좋아. 얘네가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사람들이랑 좀 인접해서 사는 그런 야생동물인데 제가 상파울로 갔을 때 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어이구, 이뻐라. 그리고 여기 프레디독도 있는데 아, 이 귀여워. 얘네들은 진짜 어딜 가나 있으면서도 언제 봐도 귀여운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이 성공 사례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 얘네 진짜 재밌게 잘 노네. 귀엽죠? 뭐야, 굴 팠네? 와, 지금 여기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관련된 분들입니다. 근데 뭐야? 마멋? 마멋이 있네? 우리나라에 이거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마멋 하면은 그 와,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마멋을 제가 이게 아마 협조를 해서 나중에 추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되겠는데. 오, 뭐야? 아, 스컹크. 저기 스컹크 한 마리 있네요. 제가 분양한 우리 악어가 여기 사육장에서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가오픈 상태예요. 아우, 대박. 여기 수달도 들어올 예정인가봐요. 작은 발톱 수달. 와, 이게 진짜 이거 엄청 많다. 이거 꾸미기한 다 그런 용품들이라 해야 되나? 얘네는 그거다. 그거 뭐야? 그게 뭐죠, 여러분들? 얘네 사람 손 이렇게 뜯어먹는 친구들 이름 뭐였죠? 청소물고기?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청소물고기들. 역시 내 손은 깔끔하니까 안 오는 것만 먹을 게 없지. 자, 그리고 여기는 뒷공간인데 제가 허락 받았고요.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육을 하던 그 거드테일을 사실 분양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대표님이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보는 거 좀 멋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여기로 제가 직접 번식한 그 베이비가 어느덧 이제 많이 커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할 때 제가 많은 생물들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이라. 와, 진짜 여러분들 허락받고 들어왔고요. 오우, 화내는 거 봐. 우와, 진짜 커요.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봤던 그런 설바타랑 크기가 비슷하네. 이거 보이세요? 만지면은 약간 말랑한 것 같으면서도 딱딱하고 약간 코끼리 발가락이나 하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 다 만져봤으니까. 기만합니다. 자, 그리고 허락 받았거든요. 하, 진짜 귀엽네. 얘가 진짜 수영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종인데. 안녕, 너네 엄청 커지잖아. 소리 내는 거야? 좋아? 얘네가 좋아서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내는데 못 알아듣겠네. 블루가 오는 거 봐라. 아이고, 너 진짜. 여러분, 카피바라는 실제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서류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진짜 기회만 되면은 얘네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진짜 잘 기를 수 있게끔 해서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가 그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하는 그런 마멋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지금 경계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온 지 별로 안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친근해지면 그때 제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 이 파슨 카멜레온, 이거는 제가 여기 이제 대표님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구해온 친구입니다. 와, 근데 진짜 여기 애들은 진짜 좋겠다. 이게 장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파슨 한 쌍을 위해서 대표님, 이거 장 어느 정도죠? 네? 이게 장이 어느 정도 크기죠? 높이 한 3m. 3m요? 바로 한 3m. 폭 2m 50. 2m 50, 3m 정도 되는 사육장을 이 파슨 한 쌍을 위해서. 자, 파슨아, 가자. 와, 진짜 멋있죠?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으면 친구들이 이제 적응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2층이 있다고 하는데, 2층이 어떻게 돼 있지? 2층 엄청 잘 돼 있대요. 근데 2층을, 자, 그리고 2층은 보면은 약간 레스토랑 느낌도 나고. 우와, 뭐야, 미쳤다. 자, 여러분들, 2층은 제가 추후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악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는데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오게 돼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고 밥도 잘 먹이시고 너무 잘 보살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겸사겸사 여기에 온 김에 조금 다양한 걸 보려고 둘러보다 보니까 국내에 있을까 말까 한 그 마멋도 있고 또 2층에 또 아쿠아리움처럼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좀 놀랐는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생물을 키우실 때 정기적으로 환경청이 들어가서 사전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바뀌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경청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꼭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입양해서 쭉 키우시는데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고 뭐 2탄 3탄으로 제가 계속 조금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